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에 몰입하게 해서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매체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도 있어요. 목적 자체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좀 이제 좀 다른 영화인 것 같고, 대부분의 상업 영화들의 목표는 아마 두 시간을 딴 생각 없이 몰입하게 하는 걸 텐데, 제 목표는 제가 만든 영화를 보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고, 기획은 어떤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은 작가지만 그 작가가 길을 잃지 않고 잘 쓰고 있는 건지,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기획자다. 그 기획자가 하는 일이 기획이다. 그러면 기획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몰입을 방해하는 다섯 개의 적이 있는데, 여튼 그러니까 소재를 잘못 잡는 게 영화에서, 시나리오 개발에서 흥미 없는 소재나 관심 없는 소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붙잡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라는 거고, 두 번째가 소재가 괜찮아도 주인공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 세 번째가 소재도 괜찮고 주인공도 되게 앞에 보면 흥미있고 되게 개성있고 매력적으로 돼 있는데 왜 얘기가 이렇게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아니 산만하지? 그런 게 있고, 소재도 괜찮고 주인공도 매력적이고 전개도 되게 어떤 막 이렇게 어떤 일관성 있고 이렇게 막 중심을 잡고 잘 가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얘기가 좀 그냥 밋밋해. 소재도 괜찮고 주인공도 매력적이고 되게 얘기도 힘있게 잘 가고 있고 이런 쓰여있는 것들도 되게 역동적이고 막 흥미진진한데 엔딩이 약해.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이 다섯 개가 다 좋은데 영화가 안 되는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없고요. 사실은 이런 시나리오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저 다섯 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결함이 있어도 영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다섯 개를 다 해결한 시나리오를 만난다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튼 제가 생각하기엔 영화 소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공이 곤경에 처하거나 어떤 기회를 만든다. 곤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재난이에요. 재난. 두 번째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는 거예요. 소재의 핵심은 이런 이야기로 정리가 되냐 안 되냐예요. 누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뭘 하려고 하는 이야기여야 한다 라는 거고, 저거를 제가 쓰는 용어는 로그라인. 그래서 누가 뭘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누가 뭘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기는 어렵다 라고 얘기가 정리되어야 한다. 저는 이제 그 로그라인을 시나리오의 DNA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로그라인을 끔찍히 아끼고 갈고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 안에 동기하고 저가 장애물이 다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예상 가능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공과 저가 장애물 사이에 갈등이 보여요. 야, 갈등이라는 건 야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상업 영화, 그러니까 그 대중성의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저 로그라인에서 뭐가 나오냐면, 누가 뭘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을 그 사람이 이루긴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과연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형성이 되고, 그 질문을 중심 질문,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해서 중심 질문이라고 해요. 로그라인이라는 게 한번 싹 쓰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리광대가 왕의 대역을 맡게 된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어떤 어리광대인데? 왕하고 똑같이 생긴 어리광대가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왕의 대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공과 목적의 수식어가 생긴 거죠, 그렇죠? 왕과 똑같이 생긴 어리광대가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왕의 대역을 맡게 된다.
그러면은 암살이라는 단어도 들어갔고 똑같이 생겼다는 필요 조건도 좀 생겼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약자를 위해서 연민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왕과 똑같이 생긴 어릿광대가 정적으로부터 암살 위협을 받는 왕의 대역을 뭐 맡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씩 더 뭔가 구체화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누가 무엇을이 아니고 어떤 누가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가 더 중요하다. 거기에 그 앞에 주인공과 목표 앞에 쓰는 수식어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이 이 사람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행동. 보통 도발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사건은 주인공의 인생을 뒤흔드는 영화의 핵심 소재가 되는 도발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주인공이 반응하는 방식, 색깔에 따라서 감정이입이 대체로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구조인데, 그러니까 플롯은 이야기를, 뭐 쉽게 얘기하면 플롯은 이야기를 뜨문뜨문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을 뜨문뜨문 보여주면 관객은 그 나머지 부분을 전체 이야기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짐작하면서 채우거든요. 그때 뭘로 짐작하냐? 자기의 인생 경험으로. 그 사람의 인생사에서 어떤 사건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다라는 거는 그 가로 열고 닫고 있는 어떤 사건을 배제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제된 사건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야, 너 옛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마 한마디를 해. 그러면 옛날 얘기가 뭐가 있었던 거지? 하면서 추론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플롯이라는 거는 선택과 배치의 전략인데,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말에 대한 선택의 포인트를, 저기, 방점을 둘게 아니라, 뭘 뺐지? 뭘 빼느냐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플롯을 씬의 배치에 가깝다라고, 이 씬과 이 씬의 배치에 가깝다고, 선택과 배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럼 한 씬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데 씬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목적이라는 거는 작가의 목적이 아니고 등장인물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씬의 주인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 목적을 이루는지 못 이루는지를 보는 게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 전체의 축소판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소재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플롯이 있고 구조가 있고 플롯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까지는 한 영화의 전체 이야기인데, 장면은 그 전체가 또 들어가 있어요, 장면 안에. 그래서 주인공이 있고, 소재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목적이 있고, 구조가 있고, 플롯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미스터리 플롯이 있고, 서프라이즈 플롯이 있고, 서스펜스 플롯이 있어요, 또 장면에도. 그 장면에 구체적인 걸 채우는 거를, 그 장면을 또 채우는 거는 액션, 리액션, 액션, 리액션으로 된 비트들로라고 구성이 됐어요. 비트라는 건 이게 친다는 거죠. 그런 비트들로 아까의 서술이나 의문이나 부정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액션의 드라마의 요체나 그 씬의 요체나 그 씬의 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액션에 대한 리액션의 그 씬의 성격이나 동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서브텍스트인데 서브텍스트라는 거는 국어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텍스트 밑에 깔려있는 그 텍스트의 본뜻, 참뜻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좋은 대사는 대부분 거짓말. 그래서 사실은 대사는 거짓말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뭘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그게 장면이 되는 거고 그 장면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저기 단위는 비트 바이 비트로 되어 있고 그 비트는 어떤 씬, 좀긴 씬은 뭐열몇 개의 비트가 있고 그런 비트에서 더 중요한 거는 리액션이 그 씬의 정서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그 비트를 이루는 것 중에 굉장히 큰게 대사인데 대사는 대체로 거짓말일 때 관객의 참여를 더 거짓말로 의견이 전달될 때 서브텍스트를 통해서 관객의 참여를 이끌면서 재밌는, 그러니까 어떤 재밌는 지루하지 않은 영화가 된다. 영화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이야기에 몰입해가지고 뭘 전달하는 건데 몰입이라는 건 참여 임팩트로 이루어지고 그 참여 임팩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소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공격이나 기회를 받는 거, 그게 누가 뭘 하려고 하는데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돼야지 사람들이 중심지문 형성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뭘 얘기하는지가 명확해야 되고, 또그 얘기가 요즘 시대에 왜 통할지에 대한 게 정리가 되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재가 되고, 그 주인공이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제일 놀라고 그 일을 힘들어할 사람, 힘들게 하겠다고 했을 때 힘들어할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결함도 있어야 되고, 호감은 경험에 따라 있으면 되는 거고, 진짜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은 그 사건이 생길 때이 사람이 보이는 리액션이 나갔거나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의 태도를 가질 때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영화라는 건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건들의 위치가 있어야 지루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사건들 사이를 채우는 거는 미스터리, 서스펜스,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그냥 주인공과 같은 관점에서 따라가면서 예상하거나 여기 불안해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장면화될 때에는 누군가의 목적으로 있어야 신이 있는 건데, 그 목적은 비트 바이 비트를 통해서 변화하게, 그게 부정당하든 의문의 형태로 끝나든 변화하게 되는 거고, 대사는 대체로 거짓말이면 사람들이 더 참여한다 까지 얘기 드렸어요. 그쵸?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볼만한 영화가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중인데, 이제 마지막이 엔딩이에요. 영화에서 보통 하는 얘기가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엔딩은 절정하고 해결하고 그 여파, 그 해결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주인공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데라고 하는 여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절정은 뭐 그냥 주인공과 적의 마지막 대결이에요,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게. 근데 이 마지막 대결이 격렬한 이유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적이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거나 적이 그동안 몰랐던 비밀무기가 드러나요. 내가 네 앱이다. 이게 비밀무기예요, 사실. 그게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이 뭐냐면 주인공이 달라졌어요, 절정에. 그 다음에 엔딩은 대체로 예상한 거를 다른 방식으로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설사 이룬 거, 그러니까 뭘 이루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다른 엔딩이 생각나면 안 된다. 필요 조건이에요, 여기까지가. 뭐 어떤 형태로든 대중적으로 더큰 호응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신빙성의 획득이에요. 근데 그 신빙성의 획득이 어떻게 되냐면 디테일에서 돼요, 놀랍게. 그런 디테일을 잡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맞아 하면서 그 얘기가 진짜라고 믿게 돼요. 두 번째가 고유성이에요. 앞에 제가 한 얘기를 열심히 따라 하시면 재미있지만 뻔한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고유한 얼굴은 발상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왜 나를 건드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저기서 앞에서 제가 얘기한 원칙의 몇 가지를 막 깨게 돼요. 일막이 긴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절정의 안타고니스트가 어떻게 된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처음에 내가 주관적으로 여기에 끌렸던 거에 어떤 요소들을 유지하고 있을 때 고유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간에 이런 기획의 법칙으로 막 뜯어 고쳤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맨 처음에 이 영화를 하려고 했던 어떤 부분이 고유성의 형태로 저는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기획을 하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개봉하는 영화의 스코어를 자꾸 예측해 보세요. 스코어나 아니면 흥행 여부를. 그리고 그 이유로 써보세요. 이건 왜 이런 것 같아. 자꾸 맞춰보세요. 그래서 한70% 이상의 정확도가 있으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능력보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고유의 능력이라고 하면 스토리 감뭐 이런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런 영화의 스토리를 재밌게 요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스토리 감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노력하면 저는 누구나 다 좋은 기획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하는 건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나리오를 개발하다 보면 중간에 굉장히 많은 뭐 이렇게 변수와 뭐 의문과 이런 걸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런 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게 하는 거는 나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느끼거나 느끼게 하거나 전달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좀 기획 단계 확고해야지 좀 그런 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